자, 여러분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그리고 재밌게 말씀하시고 종목까지 쭉 한눈에 정리해 주시는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의 마인드맵입니다. 자, 주머니 마인드맵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뭐 한 주 뭐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대박 캘린더라고 이가람 매니저가 결혼을 하고 2주 만에 다시 찾아오게 예. 되는데 황성수 매니저가 또 이제 인생 선배이자 예. 결혼 선배이자 예, 또 예. 맏형이자 또 어떻게 뭐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의미로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예.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결혼을 해보니까 서로를 또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큰 다툼 없이 그리고 오히려 더 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도 네, 뭐 서로 사랑하고 뚝뚝꺼비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네, 화목한 가정 한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이세요. 너무 주례 선생님 같은 그런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잘 살아라 이렇게 예.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는 잠시 후에 나오니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황성수 매니저가 준비한 마인드맵 코너 어떤 이슈로 마인드맵을 준비하셨나요? 예, 뭐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아직 우리 주린이 분들은 공매도에 대한 개념이나 예. 뭐 이런 걸 좀 모르실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이제 네, 공매도를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개인 대주 제도를 합니다. 예. 네,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3일이니까 다음 주 그냥 지나고 나면은 바로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공매도 재개가 된다. 그렇죠. 공매도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쁜 얘기만 계속 나오고 나 때리는 놈, 내 주식 하락하게 만드는 놈 이러면 공매도 그렇죠.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한 20분 동안에 이 공매도에 대해서 딱 한눈에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공매도 이런 얘기 나와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거 딱 20분만 집중하셔서 공매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인드맵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네, 오늘 제가 이제 진행할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는 네, 공매도가 뭔지 아직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공매도가 뭔지 좀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대주 제도,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공매도인데요. 최근에 이제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개인 대주 제도가 있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 그동안 이제 개인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네,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니까요. 뭐 관련해서 살펴보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도 사는 궁금하실 건데 네, 시장 영향 미친 영향하고 그리고 종목들도 네, 공매도가 좀 우려되는 종목들도 있고 예. 오히려 공매도가 시행되면은 오히려 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네, 오늘 시간에는 개념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오늘 제가 또 밤 10시 1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예. 그 유튜브 방송에서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그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들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채팅창의 관리자님께서 저 커피 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성해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예, 한번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재개, 공매도가 무엇인가 요거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그렇죠. 좀 요거 쉽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없어요? 예, 제가 예. 이제 마인드맵으로 포인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공매도가 뭐냐면은 공이라는 거는 이제 예. 비어 있다,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매도한다는 게 바로 이제 공매도인데요. 예. 그래서 네, 주식을 자기 주식이 아니라 빌려가지고 이 빌린 주식을 이제 미리 팝니다. 네, 미리 팔아서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되갚는 거를 우리가 공매도로 가는데요. 보통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예. 먼저 이제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나중에 팝니다. 근데 공매도는 먼저 팔았다가 나중에 사서 갚는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네, 이따가 잘 말씀드릴 건데요. 예.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가열되고 종목이 좀 거품 많이 끼이면은 이게 또 이제 종목이란 거는 항상 오를 수만 없습니다. 그렇죠.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하락할 때 이렇게 헤지를 한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런 개념으로 예.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내일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떨어질 거 내가 100% 확신해 예. 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빌려서 빌려줘 해서 팔고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그거를 싼 가격에 사서 되갚으면 나는 그 차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하는 인버스 ETF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장이 하락하거나 뭔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예. 좀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예. 그래서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다고 하는데 네, 주식을 빌린다고 하는 거는 예.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차 거래하고 대주 거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차 거래는 외국인이나 증권사가 외국인이나 증권사에게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주 거래는 뭐냐면은 증권사가 이제 개인에게 빌려주는 건데요. 네, 이 두 가지 거래의 차이점 뭐냐면은 첫 번째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1년 정도 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자도 좀 싼 편인데 예. 반면에 대주 거래는 증권사가 개인한테 빌려주고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제가 개인 대주 거래하고 예. 상당히 밀접한 관리 있는데요. 대여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보통 한 60일 안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자도 높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들이 뭐 대주 거래라는 걸 알고 있더라도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개인 대주 제도에서는 관련해서 최근에 네,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고 이제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변경됐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네, 공매도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익금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순기는 앞에서 말씀했죠. 그 헤지 수단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내다 팔다 보니까 유동성을 많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좀 순기능이 있고 반면에 역기능은 제가 이제 네, 녹색의 큰 글씨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역기능이 더 크네요. 그렇죠. 역기능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가 금지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해 뭐 거의 1년 가까이 금지된 이유가 바로 역기능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대형 자본,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 공매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다. 이런 역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공매도를 주로 하는 주체가 보면 외국 기관에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 대주 거래라는 걸 하면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접근성도 싹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도 상당히 짧다 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외국인 가는 또 사내 큰 규모의 자금으로 그리고 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주가라는 건 한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로 수익을 찾기 때문에 개인들은 우리 개인들은 너무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네, 별칭까지 얻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에 네, 재개되면서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데요. 그래서 네, 뭐 보면 뭐 무차익 공매도에 적발 주기가 단축된다. 네, 그동안 이 무차익 공매도는 이게 금지됐고 지금의 차익 공매도만 이제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예전에는 6개월마다 네, 적발했었는데 보통 이제 네, 특히 뭐 외국인 간이 그동안 무차익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좀 이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글씨를 키웠는데 일단 업팅 룰을 전면적으로 이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업팅 룰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건데요. 예. 그래서 업팅 룰이 뭐냐면은 네, 보통 이제 이 공매도를 한다 보면은 주식을 우리가 보통 이제 팔 때는 보통 이제 팔려는 가격보다 약간 낮게 팔면은 잘 팔립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싸게 팔면 잘 팔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매도를 갑자기 대량으로 하다 보면은 낮은 가격으로 팔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네, 이제 네, 주가를 많이 좀 하락시킬 수 있는 네,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네, 업팅률을 네, 적용하면은 호가보다 위에서 무조건 이제 팔게 했고요. 그래서 계속 던지지를 못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싸게 팔 수 없게 하고 무조건 좀 한 호가라도 위에서 팔게 예. 하면서 이제 업팅률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공매도가 자꾸 늘면은 원래 매도가 늘면은 네,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업팅률은
싸게 팔 수 없고 무조건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덤핑을 못 하는군요. 그렇죠. 네, 주가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외국인간이 뭐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량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쭉 빠지고 네, 그런 좀 이제 부작용도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진작하지 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있긴 했는데. 예, 예. 이게 좀 들어오면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그쵸. 그런 부분은 조금 방지를 할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또 개인 대주 규모 확대. 예. 이것도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외국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그쵸. 들어오는 게 뭐 나 예. 주식 빌려줘. 내가 팔아서 너한테 갚을게라는 그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빌려주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빌려주는 규모도 크고 예. 이런 상황인데 개인이 나 빌려줘 이러면은 뭐 이 사람이 갚을지도 모르고 사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덩어리도 작고 그 비용이 더 들고 이러니까 예. 안 빌려줬는데 그 개인의 대주 규모를 좀 확대한다고 예 그렇죠. 그동안 뭐 우리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예. 네, 이따가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뭐 그동안 이 뭐 하는 증권사도 몇 개 없고 예. 이제 자금 규모도 적다 보니까 맞아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분도 많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규모가 점점 확대된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공매도 재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요구를 계속해서 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개인 대주제도 요거를 또 따로 하나를 또 준비를 하셨네요 아예. 예, 그래서 개인 대주제도 네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제도를 상당히 이제 네, 궁금해하실 건데요. 네, 관련된 개념을 한번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그냥 개인이 하는 공매도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 뭐 큰 글씨로 제가 강조는 한데 예. 그래서 개인의 공매도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증권사별로 네, 종목별 대주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증권사가 이제 여러 증권사가 이제 하는데 만일에 삼성전자에 이제 공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 네, 증권사마다 이 삼성전자에 네, 공매도 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주식 수가 정해져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삼성전자를 이제 공매도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풀을 보고 예. 아, 삼성전자 오늘 내가 공매도 하려고 하더라도 한 10주 정도 할 수 있겠네. 네, 그 정도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한정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증권사별로 이런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예, 요 점을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 XX 땡땡 주식에 예. 내일 모레 하락할 것 같으면 그걸 예. 이제 빌려서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제한적으로밖에 못한다. 예,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을 지금 확대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예. 네, 규모가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규모 확대 관련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예. 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개인들의 접근성이 좀 더 많아지고 네, 공매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예전에 네, 공매도 네, 하기 그 금지하기 전에는 6개 증권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는 28개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 17개 증권사가 이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17개부터 하고 앞으로 28개로 점차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대주 규모가 상당히 크게 네,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제 자기 대주라고 증권사에 네, 증권사가 이제 사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유통 대주로 바뀌었는데요. 유통 대주는 이제 증권 금융에서 이제 빌려주는데 그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5억 원 정도의 대주 규모였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2조 5천억 원 규모로 상당히 크게 이제 규모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네, 개인들의 이제 공매도 기회가 많아질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주 규모가 이전에는 200억 원밖에 안 됐어요? 예. 와, 이거 너무 적다 심각하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짜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단 풀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 아, 뭐 개인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할 수 없는데 네. 이제 2조 5천억 원 하면 훨씬 더 커지죠. 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또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네, 뭐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요. 모의 거래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네, 투자 경험에 따라서 이제 투자 한도도 이제 차등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뭐 공매도는 뭐 안 해본 사람들 하면은 상당히 좀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어느 정도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결국은 이제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개인이 할수 있는 이런 공매도가 더 선택이 넓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뭐 기관이 할수 있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한이 들어가서 그렇죠. 규칙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예. 이렇게 알면 될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빛나요님께서도 공매도 대비 개인 주주들이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쵸. 그리고 후추톡톡님께서 실적 대비 과도하게 오른 종목이나 급격하게 오른 종목이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따가 제가 말하는 예. 건데. 자, 그러면 그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 부분 통해서 한번 요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죠. 예, 그럼 네, 마지막 포인트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네, 포인트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시장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데요. 일단 뭐첫 번째 이유는 네, 공매도는 이제 주가 하락에 네, 배팅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네, 선행 그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계속 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올해 내년 계속 이익이 상향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이 늘면은 그만큼 네, 주가나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네, 하락에 배팅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다는 거는 네,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 선물의 롱숏 거래가 상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지수 자체가 영향을 많이 못 받을 걸로 보이시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좀, 네,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네,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60조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좀 사보려는 이런 그 대기 매수세, 네, 매수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 이 점은 공매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네, 마지막 제 파란색 글씨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예. 네, 이게 바로 좀 이제 네,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 일단 네, 공매도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걸로 맞아요. 보입니다. 저도 지금 저 예. 포인트가 제일 걱정이 되는 예. 게, 뭐, 공매도 재개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쵸. 선뜻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시장은 심리잖아요, 심리. 그쵸.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위축이 벌써 저부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5월 3일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좀 그쵸. 관망하지 않을까. 진짜 괜찮은가? 이러면서 예. 한번 지켜보는. 예. 한번 지켜보고, 예. 진행 상황을 보고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섹터별로, 내가 가진 종목은 괜찮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네, 앞 포인트는 지수에 미친 영향 제한적인데, 예. 종목별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는 앞에서 우리 후추톡톡님이 잘 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공매도 타겟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분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예, 저희 그 날카로운 라이브 분. 방송에도 예. 오셔가지고, 예. 네, 좋은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똑똑하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배팅한 거기 때문에 좀 고평가, 즉 밸류가 너무 비싼 종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고평가 종목을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예. 자, 그리고 목표 주가가 초과한 종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각 종목마다 그 컨센서스를. 목표가,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초과한 종목들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에 많이 오르면 그만큼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예. 네, 여러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전환사채. 보통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들은 전환사채는 나중에 이제 주식으로 변환되면은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일단 팔아보자.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통 주식으로 많이 바꾸게 되고요. 전환사채가 네,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12. 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대차장고 비중이 많은 종목. 그러니까 주식을 그동안 많이 좀 빌려왔던 종목들. 아무래도 잠재적인 공매도 자금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 좀, 예, 좀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로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바이오 종목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예전부터 네. 네, 바이오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나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뭐 테마주, 특히 예.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건 사실 지금 등락이 크기 때문에 예. 네, 뭐 기업의 실적으로 오른 종목보다는 네, 이런 이슈나 이런 테마로 오른 종목들이 네, 좀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네. 내가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요게 진짜 최근에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가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네요. 냉정하게. 그래서 네,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 뭐 예전에 셀트리온이 네. 항상 타겟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네, 바이오 종목들은 네, 공매도에 대한 이런 걸 좀 한 번씩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증권사 HTS나 그 한국 거래소 가면은 공매도 관련된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따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한 번씩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도 네,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임상의 진전이나 기술 수출에는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일단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은 일단 뭐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걸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네. 만일에 뭐 이제 시기가 좀 임박할수록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거는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지금 50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요거는 짧게만 예. 보면서 그 요거는 라이브 방송 잠시 후에 또 그쵸? 하시잖아요. 오늘 하시죠. 예예. 예. 예. 오늘 잠시 후에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종목들을 또 정리를 해주신다고 일단 펼쳐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이 낙폭과 대 저평가 종목의 높은 승가 기대되는데 공매도 세력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털 대비 많이 빠지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승가 기대되는데 이거는 제 예시로 제가 한번 올려놨고요. 앞으로 뭐 시간도 좀 남았고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잠시 후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공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 몇 시인가요? 네, 10시 20분이고요. 네, 샵 2034로 황성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 그 네, 단체 네,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예. 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니까요. 예. 네, 요즘 참조하셔서 네,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샵 2034로 황성수 이렇게 세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샵 2034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거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청하고 있다는 인증샷을 저희에게 샵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중 하나를 뽑아서 치킨각 이벤트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